백민준 통문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잠깐만요. 시작. In Korea. In Korea. Baby. Have a party. Babies have a party. Their first birthday. In their first birthday. 그렇지, 큰일 날 뻔했어. On their first day. 자, 얘가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어떤 시? 아, 이거 어떤 시예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걸 보고 무슨 시라 그래요? 앞제비 시라고 했죠? 네. 전치사. 얘가 붙어 있어야지. 얘가 없을 때 이 뜻은 뭐야? 그들의 첫 번째 생일이죠? 네. 그들의 첫 번째 생일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데? 무엇이죠? 얘가 붙어 있어야지. 달력 보고 대답하는 캘린더 타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 언제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전치사 앞제비씨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어떤 질문이 만들어져요? 우리말로 언제 아기들이 파티를 많이 하는지 이런 말 만들어질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이런 말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했더니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At the party At the party Babies pick up Babies pick up their future. Their future. Okay. 그래서 their futur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들의 미래 언제? 그랬더니 그들의 미래 언제를 잡냐 너는? 뭐? Okay.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뭐가 만들어지고? 우리말로 무슨 질문? 무엇을 아이들에게 질문을 기회서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babies pick up? What 네. 그다음 뭐? What do babies pick up? Babies pick up At the party 그렇죠, at the part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했더니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Okay, their future. 한번 길어봤자 아기들이 어? 어 데이야? 미래 들을 잡아, 미래를 잡아. 그것 들을 잡아, 그것을 잡아. 그거. 한번 길어봤자 it이죠. it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 무엇 그거 그거 뭐 their futur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the baby picked up one th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ne thing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무엇을 그 아이들이 했는지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the baby pick up? Baby pick up.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the baby pick up? 했더니 The baby picks up one
누가 더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아가씨 더 주. 그렇죠. 더 베이비가 아까 전에 여기는 베이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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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즈 안만 길어봤자. 니까 이 속에 두가 계속 들어있죠. 그렇죠. 데이니까 두가 들어있고 두가 들어있어. 근데 더 베이비가 만약에 얘는 여럿이 아니고 하나인데 남자라면 남자 아이라면 he, 여자 아이라면 she, she가 될 테니까 does가 들어있죠 이번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It could be a pencil or mic. Pencil or mic. Or mouse. Or mouse. Or some money.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십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그러면 질문은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무엇일 수도 있겠니? 라는 질문이 만들어질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t could be.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라고 물어봤더니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Okay. What could it be? It could be a pencil, mic, mouse, or some money.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무엇이 그 연필을 의미하니? 오케이. 그래서 그 연필이 무엇을 의미하니? 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연필을 짚는 건 무슨 뜻이야? What does the pencil mean? 야! 뭐야 니들? 여기 태권도 학원이야? 무슨 뜻이 진짜? 오케이. 왜? 누가 닮았냐? 근육? 어디 갔어? 다음 표현 가보겠습니다. The mic means or entertainer. 이렇게? 맞아요? 네. 맞긴 개코가 맞아. 애 소리 모음 소리잖아. 어 애플이야. 언 애플이야. 얘가 애 소리 나죠. 애는 자음이야 모음이야? 자음. 아 자음이야? 자음 모음 모르는 거야.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모음이거든요. 모음 앞에는 언이 와야죠. 자, 이번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더 마이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만들어져? 무엇은 얘기하니 연예인은? 오케이.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on? 오.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 잘 기억하고 있네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by what means an entertainer? What means an entertainer? 했더니 대답이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The mouse means computer programmer. 눈치챘죠? 됐습니까? 셀 수 있는 거 하나면 이런 거 해야죠 영어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고 What does the mouse mean? What? 마우스가 무슨 뜻이야? G, 아 마우스가
다우스는 무엇을 의미하니? 예, 영어 표현. 뭐라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마우스가 무엇을 의미하니? What does the mouse mean? What does the mouse mean?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means a computer programmer? 무엇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대 무엇을 짚는 것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프로그래머가 된다는 의미니? What means a computer programmer? 여기서 다음 표현 The money means The money means a business man. Business man. 됐습니까? 계속해서 마지막 문장이네요. 가볼까요? 코리아 아 코리아 코리아야 코리안이야 아 올키스 이렇게 하면 돼? 혹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습니까? 네. 한국인들은 이걸 돌잡이라고 부릅니다. 코리안 돌지 돌잡이 돌잡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럼 우리말 질문은 오케이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니 이러한 행사를 뭐라고 부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to 코리안 돌지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좋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Koreans call this? 했더니 Koreans call this 돌잡이 Koreans call this 돌잡이 오케이 수고했고요 잘했고요 성취도 높고요 쓰기도 잘 쳐주세요 수고했습니다.